저도 이직업은 안 돼가 있어요, 의외로. 아니, 연예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님들 막 예를 들어서 찬성 안 하고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. 그런 거 예방할 때도 나는 결혼정보업체가 필요하다고 봐요. 가장 정확하게 보셨는데요. 두 가지. 아, 나 맞췄다. 정말 최고예요. 왜냐면 첫 번째가 이제 오늘부 이후로 결혼정보에서 등급표는 싹 잊어버리세요. 그거는 다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허구표입니다. 너무 인간적이에요.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그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며느리도 몰라요. 그러면 여기에 뭐 재산으로다가 그레이드를 갖다 나누는 자체가 문제고. 그러면 두 번째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네. 지금 이게 허구란 말씀이에요. 다 뻥이죠. 확실한 다 거짓말. 첫 번째 재산 내역은 지금 이게 사실 언론에 많이 떠돌았거든요. 떠돌았는데 지금 실제로 네. 보면은 외모부터 있잖아요. 뭐 대머리 마이너스 10점, 뭐 보기 심한 흉터 마이너스 5점, 뭐 키 190 이상 167 이하, 뭐 이렇게 마이너스 뭐 5점, 뭐 몸무게 뭐 5kg 증감 시 마이너스 5점 이런 것까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15등급까지 분류해놓은 데도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완전히 뭐 우리끼리 그때 뭐 한참 농담하기로 남자들 우리는 15등급에도 못 들어간다 뭐 14등급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했었잖아요. 저거는 허구가 많고요. 그거는 저게 얼마나 허구가 있고 뻥이냐면 키와 몸무게 쪽에 보면 말이죠. 남자가 키가 185에 75kg이고 183에 73, 58점인데 저는 지금 88kg인데 어디에 가야 되는 게 170. 저건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죠. 가입을 거부해요 지금. 우리가 참 가슴 아팠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조건을 보고 만나고요. 연애는 또 딴 여자하고 해요. 연애는. 그러니까 애인이 있어요. 애인이 있는데 다만 드러나지 않죠. 뭐 이제 동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인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정보업체에다가 돈을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는 또 결혼 조건을 또 보는 거예요. 그거는 너무 작은 것도 일반화하신 거고 아까 낸시랭 연구관이 얘기했듯이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바람도 피고 외도도 하고 동거를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.